네, 안녕하십니까. 대리 하차례죠. 47페이지 보겠습니다. 대리. 아, 보여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67페이지. 자, 무효취소는 성립 요건하고 무슨 요건? 효력 요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못 갖추면 뭐가 되고요? 불성립, 갖추면 성립. 후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죠 이제? 무슨 요건 들어가서? 효력 요건 들어가서 효력이 없다가 무효, 효력이 있다가 유효. 여기까지면은 경우의 수가 세 가지야. 불성립, 성립 후 무효, 성립 후 유효. 근데 이 무효가 다시 두 가지가 있죠. 네?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유가 3번이 있고 몇 번이 있다? 4번. 그래서 이게 아니 불자 써서 불 확정 뭐가 있고 무효가 있고. 자,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확정 무효가 된다 그 얘기예요. 또 아니 불자 써서 뭐죠? 불확정 유효가 있고 이쪽에 뭐가 있다? 확정 유효가 있다 얘기죠. 자, 취소가 여기에 해당해요. 어디에 나? 시험에 이미 나올 것은 정해져 있다. 뭐? 불확정 무효하고 불확정 유효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효는 적어도 뭐 한다는 모습? 성립 후. 그래서 불성립과 무효는 뭐 할 것? 구별해야 됩니다. 자,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1번. 원칙적으로 뭐가 인정되지 않는 것? 인정되지 않는 것. 그것도 이 표에 나와 있어요. 표에. 자, 2번이 무권 대리 추인이죠? 그게 불확정 무효 추인이야. 2번이. 그 다음에 4번에 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의 추인 있죠? 그게 확정 무효 추인이야. 그럼 이 안에서 이 두 가지 아주 큰 차이는 하나는 처음부터 하나는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그래서 소급표가 있다 없다가 2번과 4번이 아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번, 4번 한번 기억해 두세요. 불확정 무효 추인은 처음부터고 확정 무효 추인은 잘 생각해 보세요. 확정 무효를 추인하면 효력이 바뀔까요? 아니, 이름 자체가 뭔데? 그건 추인도 효력이 없는 거야. 다만 이제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 뭐하면?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예요. 과거의 그 계약이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과거의 그 계약이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부터 뭐다? 새로운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무슨 추인? 확정 무효 추인. 그러니까 과거의 계약이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자, 71페이지 7번 가보세요. 7번에 2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확정적 무효인 법령에는 안 되잖아. 확정적 무효인 법령에는 뭐해도 추인해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만 당사자가 뭐요? 알고 뭐하면 추인하면 그때부터. 자, 과거의 계약이 유효가 되는 게 아니야. 그 계약은 이미 버린 거야. 이미 뭐니까? 확정적 무효라 했으니까 변동 없는 거고 그때부터 망한 것으로 새로운 계약한 것으로 뭐예요? 본다. 됐죠? 2번 지문 틀렸어요. 다시 앞으로 갈게요. 61번에 1번은 그러니까 1번 지문은 그냥 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알아야지 서로서로 이 제목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내용을 뭐 해야 돼요? 알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 반대말은 뭐가 있어요? 해제 반대말 해지가 있잖아. 해제는 거슬러 올라가서. 그럼 여러분들 법정 해제할 때 맨날 뭐라 그래? 법정 해제하면 원상 회복이 뭐야? 원래 상태 회복.
글자가 알려주잖아. 원래 상태로 뭐야? 거슬러 올라가서 원래 상태로 뭐하라? 회복하라. 그런 얘기야. 해지는. 그러니까 청산 음모야. 뭘 털어? 뭘 털어 근데? 아, 임대차를 했어. 차임을 꼬박꼬박 내야 되는데 얘가 차임을 뭐야? 2기분 이상 연체를 했어. 그럼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해, 지하면 어떻게 돼요? 뭘 털어? 보증금을 털어요? 아니, 보증금에서 못 받은 차임들을 다 뭐해서 빼고 턴단 말이야. 이렇게 보증금에, 왜 그때부터 무효니까 지금까지 계약은 유효한 거지. 그러니까 보증금에서 못 받은 차임 뭐 이런 거 다 뭐하고 빼고 나머지 거 준단 말이야. 그걸 뭐 한다? 털고 준다. 무슨 의무? 청산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제인지 해진지 꼭 잘 기억할 것. 자, 1번, 2번, 4번에서 딱 걸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소는 당연히 뭐예요? 취소는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예요? 처음부터 무효죠. 자, 그 다음에 1번에 5번 볼게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뭐 했어요? 취소했어요. 제한 능력자는 반환 범위가 선이 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다르다. 아니다. 선악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다. 응? 제한 능력자는 우리 민법이 뭐한다? 보호한다고 열심히 설명드렸어요. 다음 2번,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 2번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2번에 1번은 계산하세요. 성취 불가능한 사실을 조건으로 무슨 조건? 그럼 정지 조건은? 응? 효력이 뭐가 돼 있다가? 응? 효력이 뭐가 돼 있다가? 정지되어 있다가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가 되면 발생하는 것. 그래서 플러스로 간다는 얘기죠. 이 자꾸 정지를 여러분들은 마이너스로 자꾸 기억할 수가 있어. 정지됐다가 뭐가 되면 성취가 되면 뭐가 된다? 발생. 아니면 정지선에 있다가 파란 불 들어오면 어떻게 돼? 파란 불 들어오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효력이 뭐한다? 발생한다. 그렇게 기억했어요. 네? 무슨 조건은? 정지 조건은? 합격하면 아파트 줄게. 그럼 뭐야? 효력이 뭐가 되어 있는 거야? 합격해야지 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해제 조건은? 해제 조건은 이게 아니지. 해제 조건은 이미 효력을 뭐 했다가? 출발이 여기야. 발생시켰다가, 예?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을 해제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효력이 뭐가 됐다가? 정지되어 있다가 발생하는 것이고, 해제권은 발생했다가 효력을 뭐 한다? 해제시킨다. 이건 마이너스죠? 그죠? 그럼 뭐 1번 지금 뭐예요? 불가능. 불능이죠? 그럼 불가능은, 불능은 성취됐으면 마이너스란 말이야. 이것이 뭐라고요? 정지조건이에요? 정지조건은 플러스라는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란 말이야. 마이너스란 무슨 얘기예요? 무효란 얘기지. 두 번째 질문은? 이미 성취를 했으니까 뭐야? 기성. 플러스죠? 그 다음? 해제 조건. 해제는 마이너스 아니야.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뭐죠? 무효. 그럼 다른 것도 있어 없어 또?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에? 기성 조건이 예? 정지 조건이면 기성은 플러스. 그래서 뭐다? 플러스 뭐다? 유효. 조건 없는 법률 행위. 또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유효. 조건 없는 법률 행위.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앞으로 나오고 이게 뒤로 갈 수도 있어. 그럼 연습해보세요. 해제 조건이 불능이야. 해제 마이너스 불능 마이너스니까 뭐야? 플러스.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것만 딱 개념만 잡히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데 그게 안 잡혔으니까 뭐야. 줘도 잘 받아먹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뭐. 뭐 뭐 기, 해, 뭐 뭐 기, 정, 조, 뭐 불, 해, 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글자 따서 막 외운다가 억지로. 근데 그건 이제 마지막 10월달 가서 힘들 때 어쩔 수 없을 때 써먹는 거고 지금은 다 따져가면서 공부하란 말이야.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시간이 부족해요? 한 달 더 드리면 더 열심히 할까?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그 데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맑게, 머리를 맑게 하고서 딱 공부하면 좋은데, 너무 숨이 차는 날이 있어 없어?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뭐야 그냥 목적을 달성 못하니까 화나잖아. 그럼 제가 그럴 때마다 뭐라 그래요? 한 시간에 한 문제. 한 시간에 그냥 한 문제가 아니지. 하루에 그냥 한 문제씩만 하면 어떨까? 일주일 몇 문제야? 적은 문제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문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어? 적어도 뭐야? 한 80문제는 풀어야지 뭐 좀 했다 뭐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지 마시고 한 시간에 한 문제씩이야. 매일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한 문제씩 7문제 공부한 사람이 매일 할 수 있으면 그분은 합격해.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몰아서 공부하잖아. 요번 주는 뭐 공법을 해야 돼. 다른 과목은 다 팽개쳐 놓고 또 그 다음 주는 학계론 해야 돼. 그럼 다른 과목 또 팽개쳐 놓고 그러니까 해놓고 잠깐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모든 과목을 조금 조금씩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를 하고 뭐하고 민법은 잘 공부 안 하더라도 30분씩은 볼 수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보냐면 특강 들은 거 있잖아. 그럼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 있었지 뭐 있었지 이렇게 뭐야 넘겨가는 거 그게 공부야. 적은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은 계산 꼭 하셔야 돼요. 조건에서 이게 나왔다. 근데 이거 틀렸다. 너무 아까워요. 꼭 맞춰야 돼. 자, 세 번째는 일정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의사표시. 이게 3번이 뭐, 이걸 또 뭐 기억나는 거 없어? 이거 볼 때? 이런 거. 중도금. 제때. 만약에 안 주면 자동 해제 된다라는 특약을 맺었어. 유효 무효? 어?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확 질러 괜찮아요. 뭐야? 유효. 아 틀리면 어때? 틀리면 어때? 왜 이렇게 겁을 내? 유효란 말이야. 그게 왜 유효일까 그러면 이게? 이게 왜 유효냔 말이야. 그 이유는 원래 중도금 안 주면 이행지체지. 이행지체 조문 가면은 544조 조문에는 상당기간 정해서 최고하고 그래도 안 갖고 오면 해제한다고 돼 있어. 그럼 해제가 언제 되는 거야? 말을 해야 해제가 도달이 돼야지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계약하면서 특약 단 거야. 뭐라고? 야, 뭐 안 주면? 그 조문 관계없다. 나하고 나는 이 계약 끝난 거야. 특약 유효 무효? 왜 유효? 그 규정이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번 뒤에는 무슨 얘기예요? 법정 해제 임의 규정 그런 뜻이야. 쓰세요 오른쪽에다가. 무슨 해제는? 그럼 법정 해제 길이 있는 거 아세요? 법정이 있잖아. 이행지체, 이행불능, 법정 해제, 원상회복,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있잖아. 그 법정 해제는 무슨 규정 아니고 강행 규정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야. 또 최고할 때도 조건 달 수 있어 없어? 있어. 야, 너 제때 안 갖고 오면 나 이제 입 아프니까 별도로 내가 뭐 하지 않아도 해제 의사표시 하지 않아도 이 계약 끝난 거야. 그런 줄 알아? 하고 최고 보냈어. 유효 무효? 왜 유효? 무조건 그냥 붙은 임의 규정이야?
아, 그 뭐냐면 나는 잘못이 없잖아. 쟤는 잘못 있지. 그러니까 잘못 없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한테 잘못 있는 사람한테 뭐 할 때 최고에는 뭐 붙여도 조건 붙여도 뭐하다? 관계없다.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뭐 하는 거니까? 최고 하는 거니까. 됐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없어요. 아니 약할 때부터 특약 따라가지고 너 없으면 이거 중도가 완전 무조건 해제다 라는 특약도 뭐하고 이유고 이런 특약이 없었어. 근데 걔가 뭘 안 줘? 중도가 안 주니까 최고는 했어. 근데 최고할 때 조건 붙였어. 너 그때 안 갖고 오면 어떻게 한다? 이 계약 별도 뭐 하지 않아도 의사표시 하지 않아도 이 계약 뭐 한다? 끝낸다. 그 특약도 뭐하다? 유효한 거야. 왜? 법정 해제에 관한 규정이 무슨 규정이니까. 또 법정자 있으니까 이것도 또 이거 강행규정 아닌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때 법정은 뭐 하지 않아도 약정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권 발생하는 거야. 사유가 뭐예요? 다섯 글자? 채무불리. 기억나요, 이거? 예? 네? 이행지체, 이행불능 있잖아. 그 규정은 무슨 규정? 임의규정. 유효? 무효?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다가 잔금을 안 주면, 뭘 안 주면? 이것도 유, 이, 유한 거예요. 둘 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와. 책 맞았죠? 자, 실제로는 뭘 안 줬다? 중도금 이제 안 줬어. 그럼 이건 뭐가 되죠? 자동 해제 된다. 그러면 이 지문은 맞아요. 근데 오른쪽 있지? 실제로는 뭘 주지 않았다? 잔금을 주지 않았어. 예? 자동 해제된다 지문에 만약에 이렇게 뜨면 아 요거는 안 돼. 예? 요때 왼쪽과 오른쪽을 가르는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그렇지. 동시 이행관계. 즉 다른 말은 뭐죠? 중도금 안 줄 때는 예? 요건 이행지체이다가 되기 때문에 자동해제가 되는데 뭘 주지 않으면 이때는 이행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틀린 거야. 그럼 어떻게 이행지체가 돼?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뭐해서 제공해서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 비로소 뭐가 된다? 자동해제가 된다. 지금 3번 그 문장 속에 저런 내용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다음에 네 번째 재단법인 무슨 행위? 설립행위.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있다 없다? 상대방 없다. 그죠? 상대방 없는데 본인이 추인할 수 있을까요? 추인이 도달해야지 유효가 되죠. 도달할 리가 없네. 그래서 뭐다? 언제나 확정적 무효.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언제나 확정적 무효. 자, 5번 허가지역 내에서 허가를 배제할 목적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읽어볼 필요는 뭐 있겠어요? 허가 배제할 목적이니까 뭐요? 불확정 무효가 아니고 뭐다? 확정 무효. 자, 2번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60 다음 페이지 8페이지에 3번 허가 구역입니다. 자, 허가 구역이 나오면 두 가지가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돼요. 자, 허가 받지 않은 허가 구역 있죠? 그럼 뭐죠?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라는 것도 어쨌든 무효지. 불확정 무효 어쨌든 무효 아니야. 그러면 허가 받기 전 매매 효력 없다는 얘기지. 매매 효력 없어요. 근데 협력 의무는 있어 없어? 그 두 가지가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무슨 지역 나오면 협력 의무는 있어. 근데 뭐예요? 매매 효력은 없어. 그러니까 3번에 1번 보시면 허가받지 않은 매매계약은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죠. 방금 전제가 뭐죠? 매매 효력이 없다. 없다는 얘기는
채권적 효력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채권적 효력이 없으면 네? 채무도 없다는 거야. 채무 없다는 것은 채무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채무 이행 문제가 없어. 아셨어요? 자, 두 번째, 허가 받을 전제로 매매계약이더라도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계약은 뭐해서? 소급해서. 그때부터가 아니고 왜 소급해서일까요? 아까 응용을 해봐. 무권 대리 추인도 뭐가 있었어? 똑같단 말이야. 허가 지역이나 무권 대리나 이쪽 소속이란 말이야. 무권 대리나 무슨 지역이나 이쪽 소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같이 냈으면 더 좋겠어. 왜? 마실 수 있으니까. 무권 대리 마실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물어볼게. 상대방이 최고합니다. 자, 무권 대리한테 최고할 수 있다. 응? 아, 물어봤어. 예? 최고는 반드시 본인한테 해야 돼. 그래서 누가 아니고? 무권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한테 해야 되고. 다음. 받지 못한 때야, 바라지 아니한 때야. 그러니까 받지 못한 때가 아니고 바라지 아니한 때. 추인한 거야 추인 거절이야? 그러니까 추인한 것이 아니고 추인 거절. 다른 게 아니고 그 조문을 이렇게 바꿔낼 수 있어 없어? 그런 걸 뭐 해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때리는 거야 먼저. 그렇게 연습하면 뭣뭣이 아니고 뭣뭣이다 이렇게 연습하면 장난치면 바로 뭐야? 틀렸네? 확신이 와 안 와? 온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무권들이 반드시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허가 지역도 나오면 좋은데 요즘은 잘 안 나오더라고. 주로 어디서? 모의고사에서 주로 많이 출제를 해. 근데 거기에 용어들이, 중요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서 꼭 알고 가셔야 돼. 자, 그래서 이번, 그럼 유체부란 말이야. 잘 몰라. 그래, 같은 소속이니까 무권들이 주인이 소급표가 있으니까 이것도 뭐가 있을 것이다. 같은 소속이면 그렇게 한번 유추할 수 있어 없어 생각을 하는 거야. 기억을 떠듬떠듬 하면서. 자, 세 번째. 허가받지 않은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맞죠? 유동적 뭐라는 거야? 허가받기 전에는 권리 이전 또는 설정 이행 청구할 수. 1번이나 3번이나 다 같은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1번, 3번 묻고. 왼쪽에다가 매매 효력. 없다. 매매 효력 없어. 그런데 4번에 허가받지 않은 매매 계약이더라도 원칙적으로 당사자세에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뭐 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세요. 이거는 협력 의무 있다야. 아, 허가 지역이 나오면 이렇게 딱 주제를 딱 떠올리고 하는 거야. 매매 맞고 허가받기 전 유동적 무효니까 매매 효력 없다. 대신 뭐 하는 뭐가 있다? 협력 의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5번. 허가받지 않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는 토지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음을 들어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협력 의무 있다고 그랬지? 소 제기할 수 있어요? 왜 없어? 협력 의무 위반 시 소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협력 의무는 있다고 그랬잖아. 있는 거 가지고는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시고 없는 거 가지고는 자꾸 뭐야? 없다 없다 얘기될 거 아니야. 협력 의무 위반했어. 그럼 뭐야? 뭐 제기할 수 있어요? 소 제기할 수 있단 말이야. 또 협력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단 말이야. 아니 뭐를 기초로 한 거니까. 그래도 해제는 못해. 법정 해제는 안 된다고. 법정 해제는 뭘 문제 삼아 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을 문제 삼아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 없는 해제는 무슨 해제야? 법정 해제란 말이야. 말이 없는 해제는 무슨 해제? 그래서 5번 질문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 오늘은 허가 지역만 하자 이러고서 딱 오늘 끝냈어. 그럼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근데 오늘 허가도 해야 되고요. 저 조건도 해야 되고 저 물권법도 해야 되고요. 근데 허가 지역 딱 하나밖에 안 했어. 기분 되게 나빠. 왜?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못 했으니까 성질나니까 그 한 것조차도 뭐야? 개무시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임명이 안 되는 거야. 자꾸 여기를 보면 여기 봐야 돼. 자꾸 생각 저기가 있어. 그래서 한 시간에 몇 개씩 그냥 한 시간 하나 그래. 하나만 딱 보자. 어 잘했어. 자신한테 박수치고 그거 기분 좋게 다른 거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은 걸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숨이 차서 못하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숨이 차면 안 되니까 천천히 하는 얘기야. 넓히지 말고 뭐 한다 조금씩 좁혀서. 지금도 허가지역도 맨날 보는 거 아니야. 무슨 효력은 없어? 그 물어볼게요. 가등기 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매매했는데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허가지역에서. 어? 왜 없어? 아, 매매 효력이에요. 없으니까. 장래 등청 가지고 가등기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아, 효력이, 매매 효력이 있어야지. 잔금, 지급, 소유권, 뭐, 해서 그, 가지고 나중에 뭐야. 효력이 있어야 쭉 해서 장래 등청도 있는 거 아니야. 가등기 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아셨습니까?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 아, 지금 안 물어봤는데 뭐가 있어, 있기는. 협력 의무 이행 청구 가지고 가처분 금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응? 있어. 왜? 그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리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낱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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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여러분들 물건 살 때 가서 한꺼번에 푹 이렇게 한꺼번에 사는 게 싸? 낱개로 사는 게 싸? 도매상가 사야 될 거 아니야. 물건 사더라도. 그 원리를 이용하란 말이야. 협력 의무는 뭐야? 있고 매매 효력은? 거기서 모든 이야기가 전부 다 뭐하는데 흘러나오는데 우리 건 안 보고 맨날 그냥 밑에 거만 좀 안 돼요. 자, 그래서 3번에 5번 보시고 다음에 5번 갈게요. 5번 허가 구역 내에 계약을 체결했다. 틀린 것. 토지 거래 허가 신청 전 갑이 을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했어요. 예? 계약 뭐 하지 않겠다. 끝내겠다. 근데 이 법정 해지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을이 뭐예요? 계약금 상당액을 뭐예요? 청구 금액으로 해가지고 토지를 뭐 했어요? 가압류했어요. 그러면 계약 해지 통지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너하고는 계약 뭐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또 계약금 상당액 청구를 해가지고 뭐 했다는 것은 가압류했다는 것은 나도 뭐야? 계약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뭐야? 서로서로 뭐야?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거절 의사표시를 봐야 돼. 그럼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확정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이행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다음 토지가 허가 받기 전 을은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게 매매 효력이 없으니까 채권적 효력 없으니까 채무 불량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3번 을은 매매 대금 제공 없이도 갑에게 허가 신청 절제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도금 안 줘.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협력 못하겠다. 그건 인간적인 약이지. 법적으로는 매매 효력 없잖아. 없는 것하고 있는 것은 무슨 관계 아니다.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네 번째, 을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뭐 했어요? 철회했어요. 갑은 을에 대해서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왜요? 그래요. 협력 의무는 있으니까 그걸 문제 삼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들어갈 수 있다. 그래도 뭐는 안 된다. 해제는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다고. 다섯 번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더라도 을은 갑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확정 뭐가 돼야지?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주었던 계약금 반환 요구할 수가 없어요. 확정적 뭐가 된다? 무효. 불허가가 떨어졌다 한다면 확정 무효지. 그땐 돌려받을 수 있겠지. 근데 그 이전까지는 못 돌려받습니다. 자, 71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아까 7번 했었습니다. 근데 다른 거 볼게요. 1. 취소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세 번째, 일정 요건 아래 법률행위 일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일부 취소 가능합니다. 네 번째, 추인 가능 시점 이후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3년은 무슨 기간이다? 제척 기간.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형성권은 소멸시의 대상이다? 제척 기간 대상이다? 그러면 제척 기간 권리는 형성권 세 가지, 대표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취소권, 그 다음 해제권, 또 이약 완결권. 무슨 권?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취소권, 그 다음에 해제권, 이약 완결권. 특히 취소권은 146조가 키워드. 추인 기준 3년, 법률행위 기준 10년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 기억하시고요. 다섯 번째,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 전에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신 법령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자, 취소 원인 종료 전이 뭡니까? 응? 네. 잘 보세요. 출생. 해서 쭉 내려가서 사망. 이 중간에 한번 이벤트 해준다고 그랬지? 그 이벤트가 몇 세예요? 자, 그럼 만 19세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응? 이쪽은 능력이 없지. 이때 의사 능력을 갖는다? 맞다 틀리다? 의사 능력을 갖는다, 맞다, 틀리다.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틀리지. 행위 능력이지. 무슨 능력? 법률? 행위 능력을 갖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이런 게 흔들리면 안 돼. 이런 게 흔들리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실수를 자꾸 한단 말이야. 몰라 틀린 게 아니라 자꾸 뭐 한다? 실수. 자, 행위 능력 이쪽은 없네. 이쪽은 있네. 그럼 여기 미성년자죠? 미성년자. 그러면 옆에 누가 항상 붙어 다닌다? 법정 대리인 붙어 다니잖아요. 법대 동의 없이 계약하면 취소할 수 있네.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동의가 없으면 취소 원인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17세도 취소 원인이 있고 18세도 취소 원인이 있다가 딱 몇 세가 된 때 이 취소 원인이 종료가 된다. 몇 세가? 그러니까 뭐요? 19세를 멋있게 표현해봐. 취소 원인 종료. 아십니까? 그러면 미성년자는 뭐야? 종료 전. 이쪽은 후. 그래서 미성년자는 취소는 할 수 있어도 네? 추인할 수는 없다. 연습하란 말이에요. 뭐라고? 19세를 뭐라 한다? 취소 원인 종료점 기준 이전 미성년자는 취소는 돼도 추인 안 된다. 취소 원인 종료 전 미성년자 옆에 누구는? 법정 대리는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지. 취소도 좋고. 그러면 종료가 되는 날 이때도 마찬가지 법정 대리인 졸업식이다.
19세 후 법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시험에 취소 원인 종료 후 법정 대리인 추인할 수 있다라면 틀리단 말이야. 법정 대리인 언제 준다? 19세 전이니까 취소 원인 뭐다? 종료 전. 그럼 나오면 빨리 아 법정 대리인은 뭐 되기 전? 그 뭐라고 빨리 고치라고. 19세 되기 전에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은 뭐 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맞죠?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거. 다음 72페이지 갈게요. 문제 9번 취소 무효 설명으로 옳은 것. 1. 법령이가 성립합니다.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 그 법령에는 무효이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 무효. 계약 체결 후 채무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했어요. 이 용어는 정확히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매 도인 불이니까 에? 채무 불이행 중 이행 불능 들어가서 법정 해제 원상 회복 손해배상 길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사유 질서에 반해서 무효가 됐다. 추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103, 104조는 추인할 수가 없고요. 107, 108 정도에서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강박 의사 표시 취소는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선의한테는 주장할 수 없지만 악의한테는 대항할 수 있죠. 네 번째 토지 소유자가 사기당해서 지상권 설정한 후 토지가 포괄 승계됐다. 포괄 승계에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키워드가 뭐죠? 포괄 승계인 누구야? 네? 상속인. 그럼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 지위가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돌아가신 분이 뭐 할 수 있었으니? 취소할 수 있으니 상속인도 당연히 뭐요? 취소할 수 있죠. 특별 승계인도 가능하고 모두 포괄 승계인도 가능해요. 자, 4번 맞고요. 5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어서 거래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 협력 의무 불능을 이유로 일반적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는 거래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협력 의무 불이행 시 뭐예요? 소 제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그래도 뭐 안 된다. 법정 해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우측에 10번 갑니다. 기출 문제죠. 다음 중 법령 효력이 뭐예요? 확정적이지 않은 것. 그럼 여기서 뭘 그런 얘기예요? 불확정 무효하고 불확정 유효. 자, 기억 불공정 법령에는 여기 어디예요? 확정 무효지.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 법률행위 3번이네. 무권대리인 1번. 부동산 상호명의신탁 4번이야 4번. 몇 번? 4번. 강박 인해서 12년 전 부동산 증여 4번. 왜 그럴까요? 강박 있죠? 오른쪽에서 써볼게요. 강박 벗어난 후 3년. 강박 벗어난 후 3년. 밑에다가 또는 다시 그 밑에다가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계약한 날부터 몇 년? 그게 146조 적용한 거예요. 강박이 146조 들어가면 강박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3년 또는 강박 당해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내 취소권 행사할 것. 둘 중 어느 한 기간이 소멸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계약은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돼. 그럼 아무리 길어도 몇 년?
10년을 넘지 못하는데 벌써 12년 전이니까 뭐야? 취소권 소멸해서 이 계약은 뭐가 됐다? 확정유효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10번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갈까요? 74페이지에 12번. 자, 다음 중 원칙적으로 하면서 원칙적으로 총칙상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원칙. 자, 140조에 들어가면 무능력자, 제한능력자 있고요. 그다음에 사기당한 자, 그다음 강박당한 자 있어요. 무사착한 자, 취소권 있죠. 그다음에 그들의 대리인 있고 그들의 승계인 있어. 승계인은 특별승계와 뭐가 있어요? 포괄승계가 있어요. 특별승계인도 취소권 있고, 그 다음 포괄승계 취소권 있어. 근데 이 대리에서 법정 대리는 본인의 수권 없이 바로 뭐요? 취소권 들어가는데 이 임의 대리만큼 뭐야? 본인의 수권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 해석상. 그래서 무슨 대리인은? 임의 대리는 당연히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취소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뭘 맡을 것? 수권 맡을 것. 이때 뭐가 기억나면 딱 좋으냐면 병이 을을 사귀했을 때를 기억하면 좋아. 상대방이 누구? 대리인을 사귀쳤어. 빨간 피, 하얀 피? 빨간 피죠. 근데 취소는 하는데 을이 하는 게 아니고 갑이 한단 말이야. 누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당연히 취소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본인의 귀속된 취소권을 대리인 뭐 받아서 수권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간 피했을 때 상대방이 대리인 기망했을 때 기망 여부는 대리인 기준 판단으로 하지만 거기서 생기는 취소권 어디로 간다? 본인한테 가요. 아셨습니까? 가서 나중에 찾아보시면 거기 잘 적혀 있어. 요약집에 이렇게 적혀 있어. 이렇게 박스에가지고 세 가지 있었단 말이야. 예? 그래서 상대방의 노기망한 경우 대리인 기망한 경우를 잘 가서 보란 얘기야. 12번에 3번입니다 다음 75페이지 13번 갑니다.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 뭐 없이 동의 없이 병에게 매각하고 병은 다시 이 부동산을 누구? 정에게 매각했어요. 자, 아직 무슨 자라고 그랬어요? 미성년자를 다른 말로 써봐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취소, 원인, 종료, 전, 미성년자 취소할 수 있어요? 네? 있죠? 취소, 원인, 종료, 전, 미성년자는? 추인은 할 수 없지. 다행히 여기서 취소권자를 물어봤어. 응? 바뀌어 나올 수도 있잖아.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추인권자와 취소의 상대방을 빠짐없이 표시할 수도 있잖아요. 취소권자는 미성년자도 되죠. 또 법정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취소 상대방은 처음 계약한 원래 상대방이지 누가 아니다? 전득자가 아니다. 자, 세 사람 메뉴 써보세요. 메뉴에다가 표 의자 화살표 길게 하시고요. 상대방 화살표 제3자 사람 세 사람 나왔어요. 표 의자 그 다음에 상대방 그 다음 제3자 그러면 2단계 작전을 취해야 돼. 표 의자가 일단 뭐 한 다음에 아니 취소를 해야 돼. 누구한테? 누가 아니고? 제3자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들고 전득자한테 간다. 취소를 하고 그 결과 들고 누구한테? 전득자. 제3자 전득자야. 그럼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득자가 아니고 누구다? 원래 상대방. 자, 전득자 정리합시다. 무권대리 들어가면 무권대리는 종류가 두 가지죠. 네? 본인이 방방망망 뜨는 협의의 무권 대리와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도 상대방이 방방망망 뜨는 뭐야? 표현 대리. 다시 무권 대리는 두 가지야. 본인이 방방 뜨는 뭐야?
협의 무권들이. 근데 본인이 만약에 추위는 뭐 하면? 이제 누가 방망 떠? 상대방이 방망 떠. 그때 이게 뭐다? 표현들이야. 자, 표대 주장 333 범위 확대 축소. 축소. 그럼 전득자는 포함시킨다, 시키지 않는다? 안 시키겠네. 그다음 본인 원해서 하는 추인의 상대방 확대. 그럼 누구도 좋아? 전득자도 관계가 없겠다. 세 군데밖에 없어.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 원해서 추인 상대방은 전득자도 포함이 된다.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 원해서 추인 상대방은 확대하니까 전득자도 관계가 없다. 세 번째, 취소의 상대방은 누가 아니고 누구다? 그게 연습하란 말이야. 취소 상대방은 누가 아니고, 그렇게 연습해서 시험장 들어갔는데 취소를 전득자한테 한다고 돼 있으면 말이 되냐 말이야. 자연스럽게 틀렸다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어 없어? 있는데 맨날 그냥 원래 상대방 하시던 분들은 말만 바꿔내면은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잖아. 취소 상대방 누가 아니고, 전득자가 아니고. 네, 원래 상대방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요. 77페이지에 17번 문제. 법률행위 취소와 추인 설명으로 잘못된 것. 1. 취소하시는 법령에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뭐 할 수 있다? 요거는 140조 그대로 갖다 얹혀놓은 거야. 자, 거기 대리인 있습니까? 법대, 당연히 취소권 있죠? 근데 임대는? 임의 대리는? 추권 있어야 됩니다. 법정 대리인, 법대는 뭐야? 당연. 임대는 특별 수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취소하시는 범위는 처음부터 뭐죠? 무효인 것으로 본다죠. 그래서 능력자는 선의 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무슨 자는? 제한 능력자는 선악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 보호한다,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한다. 네 번째, 취소할 수 있는, 세 번째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법률행위 날부터 몇 년? 10년대 행사됩니다. 자, 무능력자가 3번 들어갔어.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자, 17세 미성년자가 계약했어요. 3번 들어갔어요. 해석하세요. 19세로부터 3년. 그 다음 17세 계약한 날부터 10년 내 할 것. 어느 게 먼저 끝날까? 19세로부터 3년이 먼저 끝나잖아. 그러니까 19세로부터 3년까지 그때 만약에 뭘 하지 못하면, 취소를 못하면 그 계약은 취소권이 소멸해서 확정 유효가 된다, 그 얘기야. 자, 강박이 3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또 강박당해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내. 착오가 들어가면 착오를 안 날로부터 3년, 착오당해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자, 네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는 취소할 수 없어, 그죠? 다음 5번, 추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맞아요? 아니, 추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효력이 없잖아. 법정 대리인도 취소 원인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 없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취소 원인이 계속되는 상태가 뭐야? 여기 아니야, 여기. 19세가 뭐야, 맨날? 취소 원인 종료 전 미성년자는 추인할 수 없지만, 취소 원인 종료 전 미성년자 옆에 누구는? 뭐 할 수 있어?
그러면 앞에 문장은 맞지만 뒤에 건 틀리잖아. 앞에 건 본인 얘기하는 거야. 미성년자가 취소 원인 종료 후 추인하는 것이 맞지. 그러나 취소 원인 종료 전이라도 누구는 옆에 법대는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잖아요. 말장난에 놀아나지 말아라. 7번에 5번이었고요. 뒤에 18번은 잠시 쉬었다가 좀 설명을 더 보충할게요.